말한 거예요. 아유 맞아요. 김 간호사님이 계셔야 우리 간호사들도 길을 피고 살죠. 나 이번에 헐랭이 원장님한테 아주 뽀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편집까지 써서 하도 붙잡길래 참아둔 거야. 언니 잘했어. 네 잘하셨어요. 저기 팥빙수 좀 드세요. 팥빙수요? 예 원장님이 사오셨어요. 아 전 김 선생님 드세요. 제가 갈게요. 예? 김 선생님 팥빙수 드세요. 어머 숨어서 괜찮아요? 팥빙수 드세요. 아우 이게 시원하다. 시원해? 아니 근데 원장님이 웬일이십니까? 팥빙수를 다 사오시고.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. 오빠 응? 이빨에 팥 꼈어. 아, 팥 씻겼어? 됐지? 아직 있어. 어? 아, 아직 있어? 됐지? 그래 됐어. 됐다. 아 근데 여기엔 떡이 얼마 안 들었네. 난 팥빙수에 찹쌀떡이 제일 좋은데. 아 그래? 그럼 난 저 떡 이거 무지하게 싫어거든. 야 떡 이거 내 거. 아 네. 다 가져와. 아 예 예. 고맙습니다. 에메. 헐랭이 원장 언니한테 서비스가 달라졌네. 주말인데 끝나고 시원한 생맥주 어떻습니까? 어우 좋죠. 그래요. 저도 시원한 생맥주 너무 먹고 싶었는데. 네.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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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까 그럼? 제가 수고했습니다. 이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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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장님 내가 쏴야지. 우리 김선생 쏘면 어떡해. 아, 예. 저 우리 저 김 간호사 괜찮아? 다녀들 오십시오. 전 오늘 쿵우배우로 날입니다. 어 그래요? 그럼 안 되지. 아니 저 우리 저 뭐처럼 단합대회인데 우리 저 김 간호사가 빠지면 재미없어 안 돼. 저 우리 저 김 간호사 스케줄에 맞춰서 다음에 하자고. 응? 예, 그러죠 뭐. 어, 뭐야. 헐랭이 원장 언니 눈치만 보고. 나도 확 그만둬버릴까 보다. 원장님! 왜 그래? 단합대회 안 하는 이런 환경에서 전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. 전 그만두겠습니다. 뭐? 소방사! 소방사, 나 때문에 그래? 나 콩고도장 안 가도 괜찮아. 소가로사, 제발 그만두지 마. 제 부탁이야, 부탁. 송가로사가 그만두면 저도 그만둡니다. 김선생님 왜 이러세요? 이거 하면 나도 간다. 김선생님. 송가로사. 네? 네? 진료. 예, 너는 다 안 나와 죽었다. 아빠 왜 할아버지 안 나와? 기다려봐. 아, 이게 잘린 거 아니냐? 아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. 어, 나도 할까요? 아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요. 알았어 치긴 왜 쳐. 서울에 있는 영규야 잘 있냐? 나도 잘 있다. 아가 밥 먹었냐? 나도 먹었다. 우리 강아지 미달이 잘 있냐? 보고 싶다. 앞니빨이 났냐? 니들이 없어서 개 한 마리 키우고 산다. 보여줄까? 이쁘지 삼순이? 와. 영규야. 사두 어른들도 안녕하시냐? 나도 안녕하시다. 복날 오너라. 우리 개 한 마리 이거 우리 식구가 다 실컷 먹을 거다. 개 잡는 가버. 어이 잡. 내려 놔. 개 잡으라. 아버지 엄마 저 화면 되게 잘 받으시는데요. 예, 기회 봐가지고요 한번 저 내려가겠습니다. 예, 안녕히 주무세요. 예,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. 예. 아버님한테 잘하셨어? 어. 자, 아버님 어머니 정말 재밌으셔. 여보, 저기 아버지 엄마 보니까 말이야 강릉 내려가고 싶다. 저기 저 미달이 저 유치원 방학도 했는데 강릉 한번 내려가자. 어? 강릉에? 어,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내일 가자. 어? 미달이도 좋아할 거야. 아 내일 안 돼. 내일 승아 오기로 했어. 승아가 누군데? 그 호주 사는 고모 딸 있잖아. 그럼 이제 모레 가지 뭐. 모레? 왜? 싫어? 아니 싫은 게 아니고
돈이 있어야지. 돈이 뭐 필요했어. 차비만 조금 있으면 되지. 차비만 조금 있으면 되다니. 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가. 선물 사 갖고 가야지. 거기다 가서 용돈 드려야 되지. 우리들 차비하고 놀 때 아버님 어머니 돈 쓰시게 할 수 있어? 우리가 돈 내야지. 못해도 몇십만 원 있어야 될 텐데. 아이, 그러지 말고 저기 다음 달에 자기 번영로 나오잖아. 그때 가자. 응? 아빠 나 등 좀 긁어줘. 응? 야 너 조그만 게 맨날 등만 긁어달라 그래. 아니 너는 가려 그래. 등 좀 긁어줘. 응? 아 저 근데 아빠 손바닥으로 긁지 말고 손톱으로 긁어줘. 알았어 인마. 우리 내일 저 강릉 갈까? 응? 응? 할아버지 보러. 나 어. 내일 태권도 가야 되는데. 됐어. 나가 임마. 나가. 이게 뭐야? 아씨. 어? 뭐 그랬잖아. 어. 이놈 봐라. 네가 내 피를 먹고 무사할 것 같냐? 오정남 좀 뭐해? 누구 잡아? 어. 어휴, 미끄러지겠네. 아니, 오정남 좀 그냥 자자. 안 돼. 잡아야 돼. 그래, 너도 안 물려. 오징어 삼촌, 그냥 모기약 뿌려. 안 돼. 내 피를 빨아먹은 놈인데 내 손으로 죽여서 침을 뽑아버려야 돼. 야, 잡았다, 잡았다! 비벼, 비벼. 야, 괜찮아, 이거 비벼. 야, 그만. 아, 왜 등을 긁고 그래? 밥맛 떨어지게. 아, 너무 간지러워서 그래. 아. 도대체 몇 번이나 물린 거야, 진짜. 야, 괜찮아. 나 몇 병이나 물렸나 좀 봐봐. 왜 그래? 야 완전 벌집이다 벌집. 어? 아, 그렇게 많이 물렸어? 그래. 오정 삼촌 내가 물파스 발라줄까? 어 그래. 응. 그러게 밤에 창문을 열고 자 임마. 이리 와 십자가 해줄게 이렇게 딱 십자가. 아유, 누가 방충망 찢어진 줄 알았나? 아유 바보 같은 놈. 야 빨리 발라줘. 응. 네. 와 삼촌 등 울퉁불퉁해. 아, 이 모기 새끼들. 야 가만 두나 봐라 씨. 언니야 박서방은 몸이 안 좋대요. 어디 안 좋은데? 모르겠어요. 형부 어제부터 기운이 없어 보이던데 많이 아프신 거 아니야? 아빠가 한번 올라가 보세요. 알았어. 아니 아버지 안 올라가셨대요. 진짜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.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럼 왜 그래 밥을 왜 먹는데? 어제 TV에 아버지 저 아버님 나오신 거 보고 강 내려가겠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가자 그러니까 삐졌지 뭐. 그 집에 간 지 오래되니까 그 미달이 되고 미달이 방학도 했겠다. 한번 저 강릉에 다녀와라. 아빠는 뭐 누가 가기 싫어서 그랬어요. 돈이 없어서 그랬지. 아니 돈은 내가 대줄 테니까 갔다 와. 그래 사진 다녀가신 게 꽤 오래됐잖니. 응? 사위 어디 아파? 괜찮습니다. 어디 아픈 거 같은데 왜 그래? 어디 말해봐. 아니에요. 내가 한번 맞춰봐 그럼. 에? 너 너희 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? 네? 야 저 미선이 데리고 미달이 데리고 저 강릉 좀 갔다 와라. 그래 항수병에는 약이 따로 없어. 그래서 그냥 고향에 가서 그냥 두 콧구멍에다 공기 넣고 와야 그냥 나. 아, 응? 참, 언제 내가 고향에 가고 싶다 그랬어. 창릉은 괜히 그냥. 아이, 응? 아이, 여보 나도 밥 줘 얼른. 나도 하나 해줘. 응? 안 먹는데매? 아, 내가 언제 그랬어? 찾았다. 야 오주아 무슨 늦잠을 이렇게 오래 자냐? 이 새벽에 모기 새끼들 화형시키고 자느라 그랬어. 아 기어이 화형시켰냐? 그럼. 야 정말 대단한 놈이네. 삼촌 아직도 매워 모기약 때문에. 야 그래도 하루 맵고 모기 없는 게 낫지. 야 모기약 좀 그만 좀 뿌려 알았어? 아, 알았어. 이제 전멸했으니까 뿌릴 필요도 없어. 형. 내가 방충망 테이블에 붙여놨으니까 사람 불러서 다시 해. 너무 낡았더라. 알았어 알았어. 어? 여기 모기 물렸잖아. 어제 안 물렸었는데? 뭐? 이 미꾸라지 같은 놈들 아직도 살아있는 놈 있었어?
야 오지마 오지마 무슨 소리야 너 이거 어저께 여기 물렸었어 의찬아 여기 물렸었지? 아니야 틀림없어 어, 여기 어제 안 물렸었어 형 문 닫아가 아야 어디 왜 그래 어제 물렸대 맞다니까 오지마 오지마 야 안 물렸대 맞아 야야야 백통을 써서라도 잡고 말 거야 뭐 아니야 야 문 닫아 야 밥 먹었잖아 오지마 오지마 야 말아 잡아야 돼 새끼야 여보 화장실에 나 잠겼어 아유 글쎄 그게 낫다니까 아니 벌써 갔다 왔냐 아 나야 그래 사돈 오른 보고 선물 샀어? 아니 뭐 특별히 살 게 있어야지 이 앞에서 그냥 모시를 된 내의 샀어 잘 샀다 얘 저기 세트로 샀지?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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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보게나 장모님 이 사람이 흰색이 좋을 것 같다고 사긴 샀는데요 아무래도 파란색이 여름에 좀 시원하게 보일 것 같고 좋지 않겠어요? 아유 흰색이 좋아 잘 샀어 그래요? 아유 아무래도 파란색이 아유 좀... 아유 저 됐어 이왕 산 거니까 그만 좀 해 어휴 정말 집요해 사람이 알았어 아유. 아줌마 핸드폰은 끊었냐? 어 내일 10시야 고소 어 그럼 니들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아, 그러게 말이야 아 이거 아무래도 이게 파란색이 더 날 것 같아 아 됐어 흰색이 나한테니까 진짜 그만 좀 해 그래 흰색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?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파란색이 더 날 것 같아 내가 빨간색 바꿔 올게 응? 아유 그래서 파란색으로 바꿔서 속이 더 시원해? 근데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이 하얀색이 더 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바꿨나 이거? 당신 정말 한 번만 더 그 바꾸러 간다 그러면 니 일로 안 갈 거야 어, 저기 저 꿀에 절인 인삼 그거 남아있지? 응? 아버지가 그거 좋아하시잖아 안 그래도 내가 내일 아침에 가져가려고 하나 빼놨네 아이 사람 참 일단 정신 내일 아침에 정신없어서 잊어버리면 어떡해 어딨어? 아이 응? 참 나 아까 아래층 찬장이 있잖아. 알았어, 알지. 껍질에 그 넘어지는 친구. 아 그저 그래가지고 저 강릉 뭐 가갔어? 강릉 가긴 어떻게 가요? 다리 인대가 늘어났다는데. 미달이 정말 나 진짜. 정말 미달이 너 바나나 껍질 아무 데나 그렇게 버려야 되는 거야 진짜?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 줄 알아? 얘 생각하는 거 철봉 좀 시켜라 얘. 여보세요. 아 예 안녕하세요. 아 예 잠깐만요. 형부 미달이 친할아버지요. 에? 여보세요? 예, 아버지. 저기 내일 갈라 그랬는데요. 저기 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가지고 발목 인대가 늘어났나 봐요. 죄송해요, 아버지. 예? 아니, 내일 올라오시겠다고요? 여보, 아버지 내일 올라오신대. 아빠, 인대가 없으면 어디 어디에 털 나는데. 야. 아이 왜 이거